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선 명백한 정치 개입 시도라면서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걸로 알려진 문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시위대가 혁명이나 내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군이 위수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수령 발령 시 부득이할 경우 발포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물론 과격시위 예상 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를 군이 장악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적혀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기무사가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투입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문건의 진위 여부와 위법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측은 기억에 없지만 보고를 받았더라도 그걸로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군 일각에서는 실제 실행할 계획이었다면 기무사가 아니라 합참 민사심리전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선 명백한 군의 정치 개입 시도였다며 반발했습니다.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기무사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